빙의라는 건 옳지 못한 신을 말하는 건데 옳지 못한 신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빙의가 꼈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내 조상이 아닌 어디 가서 쉬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저도 빙의를 한번 빼본 적이 있어요.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옳은 조상이 아니면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집을 지금도 연결하고 있는 아이인데 들어왔는데 아이가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술만 먹으면 애가 돌변을 하는 거야. 이게 뭐지 하다가 꼬셨어요. 주사가 아니고? 네, 주사 아니에요. 그런 주사가 있는 애가 아닌데 꼬셨어 내가. 야 저기 뭐야, 너는 올해 운이 들었으니까 재수꽃 한번 할래? 내가 이렇게 꼬셨어요. 뭔가 왜냐면 나도 걔가 어차피 구슬할 아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재수꽃으로 돌려도 되니까 그거 빼내는 것만큼 재수꽃은 없어요. 그랬는데 강원도 그 어디야 춘천 지나서 거기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음리 지나서 오봉산 있는 데인데 일단은 거기 굿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 들어가서 구슬하는데 아침에 얼른 가자 이랬더니 나 엄마 갑자기 굿하기 싫어 이러더라고. 왜 구슬 안 해? 날 잡으러 가느라 말어. 난 돈 벌고 좋아 이랬더니 아니야 나 왜 이러지 엄마 가기 싫어 이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네가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가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생전 재수꽃은 일이 다 끝나고 우리가 뛰게 해줘요. 지가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가물들이 있으니까 다 많이는 아니어도 그걸 좀 누르라고 부채방울 들고 뛰게 해주는데 얘는 첫판부터 치고 들어갔어요. 부채방울 들고 근데 머리가 이만큼 길어. 근데 고개를 자꾸 숙이는 거야 뛰면서.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뒤로 딱 해서 삐를 딱 꽂고 고개 들어 들고 뛰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슬할 때는 좀 무서워요. 그런 거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리고 안 되면 또 진짜 할머니한테 빌어서라도 들어오게 하시는데 애를 싹 잡아 돌렸어. 돌려갖고 딱 누웠는데 내가 아산발이 딱 걸어서 톡 쳤더니 딱 눕더라고. 누워가지고 양쪽 어깨를 누르고 선생님이 별상님의 기물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발에다 쑤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너 누군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난리친 거야 그랬더니 아이씨 발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얘 좋아해 이래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를 지금 얘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군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라는 거야. 얘 내가 사귀자 그랬는데 얘가 그날 갔고 자기는 그날 죽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얘한테 들어와 있었대. 너무 좋아해서 안 돼 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제 그때부터 판단이 내리는데 힘이 웬만한 남자 장정 셋의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 힘을 다 써야 되고 남자 선생님 두 분이 어깨를 진짜 발로 눌렀어. 그런데도 뚫고 일어나. 아우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이 씨발 가면 되지 이러더니 그 선왕에 괜찮은 애가 하나 있는데 내가 바로 넣어줄게 그랬더니 바로 선왕방 앞에서 했으니까 없으면 도로 온다 그래서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랬더니 자 간다 지금 그랬더니 간대. 하나 둘 셋 했는데 싹 빠졌어요. 애가 휙 하고 진짜 몸이 휙 하고 이렇게 앉았다가 휙 하고 이래더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정말 빙의. 신병은 이 신의 굿이라는 건 옳은 신, 옳지 않은 신을 가려주는 게 신굿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리굿이야. 옳은 분들은 전안으로 모셔드리고 아닌 분들은 해원에서 보내드리는 게 그게 이제 신굿인데 신병을 아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통이 열리면 못 살아요. 제자를 못 해먹어. 왜냐하면 여기문, 눈문, 코문, 입문, 귀문이 열리면 오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코문이 열리면 냄새의 문이 열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은 사람 태운 냄새가 나고 하다못해 고등어 먹고 오면 고등어 냄새에 토하고 죽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어떻게 죽은 것까지 다 몸으로 다 체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이 신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신을 모셔야 되는데 옳은 신이 와서 아이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조상이 옳은 조상도 아니고 돌을 들닦으셨으면서도 내가 신을 해먹겠다고 아이한테 흔드는 게 그게 신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리를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빼내고 놓고 해야 되겠죠.